이거 할수 있나요? 예, 카메라 켜세요. 자, 예,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They walk Okay, 뭐라고? to the park. Okay, 그렇지.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자,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 먼저 Are they walk는 왜안 돼요? 워크가 걷다 하다 시간 얼붙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걸 한번 정리할 거야. 자, 영어 문장은 이 세상 모든 영어 문장은 뭐로 구성되거나 뭐가 있거나 be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거나, 그렇지, 이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알겠습니까? be 동사가 있든지, 문장이라 그러면 be 동사가 있든지 아니면 하다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자, 여기에 워크는 be 동사가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나와? be 동사 네가 왜 나와야?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does they walk은 왜안 돼요? 데이가 여름. 그렇죠.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이 행동을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he나 she나 이실 때만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데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니까. 오케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 동영상을 예빈이가 아주 또릿또릿하게 본것 같아.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자, 그 다음에 저번에도 예민이한테 얘기한데 이거 L 소리 안 나는 L이야. 그래서 그냥 walk 하면 돼. walk. 뭐라고요? Walk. walk. 그렇지. 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얘가 walk면 얘는 뭘것 같아? Work. 아니, 이거 walk 밑에 이거. 오케이. 자, 얘가 walk야, 얘가 walk. 얘가 워크면 얘는 뭘까?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뭘까? 카카오톡이야, 이게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라 그래. 얘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데? Where do they walk? 그렇지. Where do they walk?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죠.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베이커리로 걸어 가네요.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지. They가 walk한다 to the bakery로. 계속해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그렇죠. Who is he? Who is he? 오케이. 그러면 비동사 들어있는 걸로 대답하겠죠? 오케이. 나의 삼촌인데요.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오케이. 그러면 my uncle은 무슨 뜻이고? 나의 삼촌. 이란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Who is he? Who is he?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아이고, 잘했어요. 계속해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ich,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Hey,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뭐야, 너 좋아한대요. He likes you. He likes you.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후에 대한 대답이 어느 거예요? 이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 Okay, who does he like라고 물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you는 무슨 씨일 것 같아요? 이름씨죠. 너라는 사람 이름씨죠. Okay,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is she read가 안 되는 이유하고 do she read가 안 되는 이유를 다른 학생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예빈이한테는 안 물어봐도 될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는데.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녀가 읽는다는 뭐야? She read. 그렇죠. She reads죠. 됐습니까? 거기다 난 넣으니까 doesn't read 됐고요. 뭐 읽는데? What does she read?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es she read? 이상하게 읽는다, 얘가. What does she read라고 읽어야 돼. 그랬더니 신문 읽어요. newspaper. 그렇지.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그녀가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esn't read The the newspaper. newspaper. 그렇지. 계속해서 너 누구야? Who Who are you? are you? 그럼 여기에 대답을 뭐라고 할 건데 좀 이따가 who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며 그것은 무슨 신지 얘기해줘. Who are you? 그랬더니 이럽니다. I am Sam. I am Sam. 그러면 여기 who에 대한 대답은 뭐야? Sam이고 Sam은 무슨 씨야? 이름 이름씨. 씨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Does it go to the moon? 그렇지.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대답해준다. 나 하다시거든. 비동사 네가 왜 나와? Do it go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대답합니다. 야, is 하는 행동인데 do가 왜 나와? does가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헤이, 그랬더니 안 간대요.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렇지. No, it doesn't go.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예, 그러면 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대요. Where does it go? 그렇지.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화성 간다.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Mars. 오케이. 아니지. Mars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은 바로 뭐? To the Mars인 거지. 알겠습니까? 얘가 붙어야지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떤 상태니?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그럼 좀 이따가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을 볼 건데 How에 대한 대답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고 그게 무슨 신지 대답해줘야 돼. 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데?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아우 선생님 요즘 상태가 이래 바빠 죽겠어. 오케이, 난 바쁘다. I am busy. I am busy. 그렇죠. 그럼 I am busy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뭐고? busy고 busy의 뜻이 뭐니까? 바쁜이니까 무슨 시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정리하면 how에 대한 대답은 어떤지 물었으니까 어떤지 대답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who are you? 그랬더니 아까 난 쌤이다 그러죠?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이름씨. 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나중에 끊어 읽기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예빈 오늘 박수 쳐야 되겠다. 자, 할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박수, 박수. 야, 10분 안에 끝난 사람은 예빈이가 처음이야. Excellent.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월요일까지 할거 선생님이 알려드렸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도록 해요. 예, 수고했어요. 안녕. 예.